올해 봄에 이어 여름까지 LEC를 제패. 특히 이번 서머에서 G2와 로그를 꺾으며 유채팀으로 거듭난 매드라이언즈. 하지만 이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이 있었죠. 작년 월드에서 메이저리그 팀 최초로 플레인에서 탈락하는 대굴욕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매드를 떨어뜨린 장본인은 바로 현재 매드라이언즈의 탑라이너가 된 아르무트였습니다. 월즈 이후 함께 영입된 신인 정글러 엘료야와 함께 LEC에 오자마자 로열로더를 달성하는 데 성공. 스프링과 서머 모두 결승전 MVP를 차지했고 00년생 엘료야는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강팀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등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명실상부 매드라이언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요. 플레이오프에서 캡스라는 벽을 극복해낸 그는 고점이 높을 때 정말 높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죠. 강자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1시드를 따낸 매드라이언즈. 그 끝은 어디까지일지 LEC 최강팀의 힘을 기대해보시죠. 나오나요? 어? 젠지 덩크래시 뭐 갑자기 1악장 나오나요? 예. 네. 이러면 마음이 약간 더 편해지죠.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들의 그 예. 뇌리에는 아지르만 나오면 예. 아 이게 BDD였다는 예. 그런 생각이 나오네요! 칼리! 젠지 더 클래식! 오. 이것도 1악장에 같이 포함된 예. 연주곡인데 이게 같이 나오네요! 이게 진짜 젠지의 1악장이에요. 젠지가 상체 쪽도 세게 뽑았고요. 바텀 쪽에서도 상대 최대한 다이브 치거나 잡아먹는 피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처럼 휘몰아쳐서 매드라이언즈를 다운 시켜야 됩니다. 네. 오, 같이 초반부터. 근데 알고 있거든요. 상대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명. 아니 아르무트까지 왔거든요. 비디디 백업. 그래서 전멸. 일단 빠지기만 하면. 예. 그래도 빠지기만 하면. 있었고요 빨간색이. 그러면서 예, 라이프가 바로 코앞까지 됐어. 오 대시가 그렇게 떨었다고. 네. 아니 이게 대시 괜히 헤매했었거든요. 탈진 이어 탈진 이어 탈진. 몸이 안 움직여요. 데려갈 수 있나요 라이프가? 그냥 잡자. 닥치로 쳤어요. 와 진짜 악조건 속에서 엄청 잘 싸운 거예요. 그럼 이제 위쪽 라스칼. 그 특성상 한 번 정도 살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위드가 쪼개놨어. 휴머노이드. 자 그럼 라스칼은요? 아 이게 연속적으로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 이대. 아 큰일 났습니다. 다수에게 그렇죠. 패하고 말았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활용해서 바텀 쪽을 다이브 해본다던가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드쪽 땅에다 일단 박아놓고 연계가... 우와 아프네요. 네. 아지로도 6렙이다 보니까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네. 단계긴 해요. 그렇죠. 여왕의 진가도 있거든요.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예. 당하면 안 돼요. 느낌 있겠죠. 눌러 일단 오! 그래서 됐고요. 탑줄로 빠지고 이 정도면 예. 자야마탔죠. 회복하는 거예요. 전력만 깔끔하게 챙겨와 준다면 예. 눈도 챙기고 아르무시 한번 건드려보네요. 끝까지 싸워야 생각인데 지금 유미까지 달려있거든요. 예. 위로 최대한 빠져 그 빼는 게 중요할 텐데 클리드가 키아나 잘 밀어냈고 네. 그렇죠. 근데 비디디가 밀어냈고 비디디가 밀어내서 왜 여기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렇죠. 슈퍼 예. 세이브 왜 비를 네. 빵 막았죠 아예. 그렇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좀 차이는 다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텔로 이동합니다. 르블랑 이쪽으로 루시안이 좀 고립되긴 해요. 루시안 혼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부도 왔고 일단 네. 먼저 궁 쓰면서 대단한 안으로 연계 연계됐죠. 연계됐죠. 예. 그렇죠. 먼저 녹이고 네. 그럼 라이만 좀 버티고 탈취 좋았고요. 클리드만 좀 살아나는 식당을 네. 계속 잡고 있습니다. 핑퐁을 좀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드라이언 그 이후 최대한 다시 슈머라이드 네 잡았네요. 잡았어요? 그렇죠. 예. 젠지. 자, 2대 교환입니다. 루시안이 바텀이라 오히려 젠지가 이거는 시야마 확보할 수 있으면 네. 올라만 가면 되거든요. 네. 올라만 가면 밀고 들어가면 가면 아드 먹고 빠지 감사용화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먹고 빠지나요? 일단, 먹고 빠. 자, 클리드 리시 감사요. 눈바야이. 맞죠. 일단 엘루야가 먹긴 먹었네요. 그래도 예. 예, 몸 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핵심 요거. 예. 눈은 먹지 마라. 예. 경비병들 패트롤 시켜놔야죠. 예. 일체대 보스 들어갑니다.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예. 샷건 들고 딱 잘 어울리네. 예. 르블랑이 보통 막 들어가서 막 빼먹고 오기도 하는데 예. 지금 매드라이언즈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긴 좀 어렵고 견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소모전하면 유미 쪽이 유리하긴 해요. 그렇죠. 유지력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라인 관리도 예. 지금 젠지
젠지 판단은 뭐죠? 미드 1차 타워 핑이 찍히긴 했는데 예. 중 아쉽거든요. 네. 이거 비디가 뒤에 아르바톤을 빼고 뒤에 뒤쪽에 이거 도움이 룰러가 묶였는데 빠지면서 서로 탈진들이 많아요. 근데 체력 교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진짜로 죽고 그리고 BDD가 약간 네. 들어갈까 그 그리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게 유지력 싸움은 아, 그렇죠. 유비 쪽이 월등히 좋아요. 네. 체력은 별로 없는데 이게 월등히 좋아서 네. 근데 BD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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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한번 봐봐. BDD 계속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지금 캠빌드도 원석 재생기라서 결국 유지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아르모트 진입 각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드래곤 쪽 주도권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BDD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고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젠지가 이 싸움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BDD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요. 쇼킥 꺾어서 뒤를 밀어서 스피로를 막아놨죠 아예. 예. 유미도 힘을 잃었고요. 와. 근데 자, 뭔가 뒤쪽에 뒤쪽 50입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스카도 스파이 세우는 타야겠죠. 타워가 있죠. 오히려 앞쪽으로 예. 막을 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오는데요. 휴머노이드를 예. 피 많이 뽑았습니다. 전멸 쓰게 만들었고요. 일단 50 순간이동 예. 그레이브즈 순간이동 서로 교환된 가운데 젠지가 대처하면서 먼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좋아. 매드라이언즈가 다시 이니시 걸기가 조금 타워 근데 클리드가 클리드가 네. 네. 이게 따로 유미 있는 쪽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유미는 싸움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고요. 키아나 공 대박 들어갔고 오공이 돌면 또 아로파트면서 큰일 났는데요. 전선이 뚫리는데요. 전선이 밀리는데요. 한달 비디디 예 전선이 밀 포탑 끼고 밀고 비디디가 최대한 죽이고 아 근데 유미 때문에 마무리 데미지가 좀 부실하고 맞습니다. 왼쪽에서 밀고 들어갈 때 오른쪽에서 갑자기 찌르고 들어가는 판단이 좀 의아했죠 지금은. 여기서는 열매 먹고 그렇죠. 그리고 매드라이언즈 입장에서는 네. 계속 짜증낼 짜증 유발해야 해요. 라이프가 닷줄을 네. 갑자기 던질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럼요. 약간 몸이 네. 가까워지고 있고 네. 차르르타 이게 오공 쪽에 던지긴 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아래로 이제 갈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다리 가고 있는데 오공 쪽으로 저렇게 네. 들어간 게 맞나요? 네. 딱 끌어들이면서 자, 그래도 비디디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키아나 들어가고 네프가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네. 비디디야 밀고 근데 더 밀어야 되는데 비디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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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서 한번 더 줄을 키워 엘루야가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비디디가 싸움을 닮아서 찔러 쭉쭉 비디디가 같이 먹고 에이스 결국 유미가 타고 있거든요. 매드라이언즈 그래서 시야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바로 옆이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맞습니다. 근데 노틸러스가 연기가 일품인데요? 맞아요. 여기선 연기가 중요해요. 방금 연기력이 일품이었는데요? 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아니 라이프 연기력 뭔가요? 엘리아가 오기로 움직이지 않은데 아니 마스터 젠지 근데 여기서 버려 뒤로 빼야죠. 그렇죠. 거기 사람은 버리는 게 빠져야 돼요. 나아요. 끌려가면 다 죽습니다. 구도가 망가져서 와 진짜 순간적으로 매드라이언즈가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라이프의 그 엄청난 연기력에 예, 약간 움찔움찔하는 연기라고 할까요? 그 시야 장악할 때 이렇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급은 세요. 예. 그러면 3코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예. 평타 몇 대 맞춰야 르블랑 잡거든요. 평타 몇 대 맞춰야 돼요. 아지를 부르면서 쪼이면 예. 그럼 아래쪽은 쪼이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초권자가 될 수 있다. 뱅고 쪽에서 이걸 못하고 근데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어서 한 번에 다 같이 예. 들어가는 그립이 나온다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아르고시도 싸움 예. 너무 잘 걸었는데요. 매드라이언즈가 룰러가 네. 빠지면서 카이팅이 마지막 탈진 먹고 비디디 탈진 걸렸고 근데 룰러가 살면 그래도 카이팅이 룰러 비디디가 일단 1위가 비디디가 아르고도 잡았거든요. 주머니 주머니 쪽 유미가 힐하기 전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미가 힐하기 전에 룰러 버텼어. 근데 결국엔 유지력은 네. 상대가 좋거든요? 그쵸. 그렇죠. 빛채우지는 근데 비디디가 날렙니다 네. 확실히 네. 유미탄 르블랑 그러니까 치면서 네. 이제 슬슬 공이 돌아오니까 이제 곧 그렇죠. 옵니다. 곧 옵니다. 이거 진짜 영혼을 건한 타예요. 네. 네. 탑쪽 손에 막심하고요. 이거 그렇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강타 싸움 갈 수 있겠네요. 네. 젠지를 진짜 무조건 먹어야 그렇죠. 돼요. 자 근데 분들 이왕이지카부터 시작됐고요. 싸움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젠지? 좋은데요 젠지? 그래서 좀 좋아요. 르블랑만 어떻게 견제가 될까요? 찔러 대면! 찔러 대면! 또 두 명 잡았습니다!
계속 찔러대면서 디디디 엘로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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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찔러 찍어 반대 강도 강도 아파요 엘로야가 결국 살아서 유비가 없어서 마무리 가능하다 강도 없어요 그리고 땡큐야 근데 땡큐야 근데 드래곤을 밀지 않았어요 드래곤을 어떻게 괜찮으면 강도 찔러 찍었어요 첫다운 드래곤 값을 내야지. 이거 예. 끝낼 각 볼 수 있나요? 테스 타이밍 거기 디오트러스가 막아. 용삼삼. 예. 키아나 못 가게 좀 하면서. 예. 아, 너 넘어갔어. 끝낼 각 보는 거 같은데요. 이거 놓치고 죽어요. 시간 끌기. 아, 그래서 이게 아까 안 되나요? 아까 죽었네요. 키아나 좀 세서 그냥. 오공 10초 남았어요. 오공 10초에 유미가 나와서 사실 끝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빼야겠네요. 유미가 결국 비디디를 잡았고. 갑자기 유미가 타고 있어서 이거 비상! 라스카리! 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사실 바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바로냐고 젠지니까 이만큼 한타로 역전할 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젠지니까 물론 그만큼 젠지 입장에서도 이 게임을 지게 됐을 때 타격은 좀 있을 거예요 예. 젠지가 가장 자랑하는 1악장인데 한번 약간 배짱 싸움이죠? 배짱 싸움인데 우리는 억제기 뚫어놨어. 이게 젠지의 근거고 매드라이언즈의 근거는 바론인데 지금 젠지가 밀려오는 좋은데요. 그래서 해군시켰어요. 젠지 좋은데요? 그렇죠. 이러면 바론 시간 빼는 거니까. 와, 진짜 칼 같은 운영. 예. 네. 그리고 아까 20분 때 말씀드렸던 20분 지나면 이거 조합 힘들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버스로 끝났지 그래도 라이팅이야. 아, 내 벽에 비디디가 있어가지고 비디디가 없어요. 이거 룰러가 다 잡아야 되는데. 룰러가 룰러가 흘리면서 라스카리 룰러가 라스카리 어떻게 버티고 룰러가 다 잡을 수 있나요? 휴머런드가 붙었어요. 룰러가 일어서 자기 꽂혀 있는 포기하지 마. 아직 일어서 복수만 하고 아직 죽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도 안 됩니다. 라이프가 전사 세 명 전사. 두 명 생존. 살아야 됩니다. 라스카야 막아요. 예. 와, 홀랑이 사이드니까 젠지가 선택을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이거 바론 들어옵니다. 타워도 없어요. 바론 저거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르블랑 급박해요. 빨리 결단 내려야 돼요. 젠지 백그룹 아, 복귀입니까? 예, 아, 뭐 회군을 할 거면 빨리 회군하고. 예. 근데 그러면 또 바론이 그냥 나갈 수 있어서. 아, 근데 이거 억제기 벌써 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벌써 나갔어요. 예. 너무 느렸어요. 나갔죠. 그러면 그렇죠, 아, 다시 돌아요. 상대 바론 치니까. 아, 예. 그러면 마즈르가 막고 바론도 막겠다. 근데 예. 바론 막기에도 지금 시야 상황이나 아, 좀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아, 그부까지 본질에 있거든요. 아, 이거까지 줄 수밖에 없다. 젠지의 어떤 그 강인한 어떤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탄탄했던 운영도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예. 없어요. 사실 상대가 흔들릴 여지가 그쵸. 너무 많아서 상황이 이것도 바텀 미드 막으로는 탑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허리 나가요. 아, 탑쪽 억제기도 나가면 흔들리는데 방어선 무너집니다. 이러면 그래도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지금도 문제인데 이러고 압박당하면 상대가 죽더라도 장모도 그냥 나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돼요. 차라리 내가 탑쪽을 못 썼습니다. 차라리 지금 싸우고 예. 아, 뚫려요. 예. 뚫립니다. 이거 도와줘. 그래도 비디디가 찌르내기 마지막까지 좀 비디디가 지금 어떻게 안 되나요? 결박당해서 결박했습니다. 매드라이언즈 넥서스 깨면서 매드 GG 어떻게 싸우라고요? 예. 이렇게만 봤을 땐 진짜 치고받고 한 것 같아요. 결국 저 드래곤 영혼이 매드라이언즈한테 넘어간 게 좀 결정적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저기 연이어 같은 색깔로 넘어가다니요. 피오지는 누구? 아, 희한한 매드라이언즈. 예.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몇 번이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제 엘리아 선수가 6레벨 찍고 바텀 9 갱킹을 찔렀을 때 그 궁극기가 빗나가면서 그 이후에 스노우볼링이 젠지 쪽으로 확 하고 굴러가는 그런 게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과거는 과거고 그 네. 이후에 그 키아나 플레이는 완벽했다고 보여주죠. 11킬 40인데요.